감사한금 강중복 어머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상효 형제님, 한수라 사매님, 이시문 형제 감사한금 주님과 교회의 은혜로 어머님의 장례를 잘 마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감사한금 주님의 크신 은혜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자란 김유영입니다. 그 사랑을 항상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여기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수녀비 결혼식 마치고 다리가 아파서 교회 못 왔다고 하는데 수녀비가 축구를 아주 잘하거든요. 몇 시간씩 축구하고도 다리 아프다는 얘기를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축구보다 훨씬 힘들구나 하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목 사정이 좀 안 좋아서 볼륨을 낮춰야 되는데 예, 안 그래도 제 이야기만 하면 조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오늘 그분이 상당히 걱정입니다. 예, 오늘 시편 33편 12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주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예, 이 시편 33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찬송입니다. 어떤 이스라엘 절기나 어떤 그런 어떤 신년 축제나 이런 데서 부르는 찬송인데 창조 주시고 또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내용의 찬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시고 내 인생에 함께 하셨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공동체에 그 운명에 관여하시고 그들의 역사 속에서 섭리하셨다고 그렇게 믿고 그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과연 이제 이것이 복된 것인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되었다. 이것이 과연 내 인생에 복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되었으니까 복되다 하겠지만은 어떻게 선택되었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과연 이것이 복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보이는 해결책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보이는 걸 잡지요. 지푸라기라도 잡을 것이 있으면 지푸라기라도 잡지 안 잡겠습니까? 근데 정말 지푸라기로 지푸라기도 잡을 것이 없을 때, 사방이 막혔을 때, 나에게는 더 이상 길이 없을 때, 그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백성, 하나님을 자기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들, 이 말은 펼쳐서 생각해 보면은 어쩜 처절한 이야기인 거죠. 정말 잡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도 내 인생에 개입시키지 않으면은 살 길이 없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자리에 처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구원,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이 그런 백성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찾았고 만났다 이렇게 말할 때는 거꾸로 우리에게는 사방이 막힌 그런 경험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자라는 에셀 나무가 물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자라냐, 깊이 뿌리를 물이 있는 곳까지 이제 뻗쳐서 뿌리가 30미터 넘는 것도 있고 그럴 정도로까지 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물이 뿌리를 조금만 내려도 금방 물을 빨아들일 수 있다면 왜 힘들게 뿌리를 30미터까지 내리겠습니까? 그런 나무고 또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잎이 짠맛을 내가지고 그 짠 성질 때문에 수분을 더 빨리 더 많이 머금고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아침이 되면 이슬을 잔뜩 머금고 있는 이런 나무가 에셀 나무입니다. 에셀 나무가 그렇게 산다는 것은 가장 열악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즘 이제 시대는 이제 창의성이 중요한 시대인데 인간 두뇌의 창의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창의력의 그 핵심 능력은 연관 능력에 있다고 합니다. 어떤 서로 다른 사물을 연관짓는 능력, 서로 다른 사건을 연관짓고 이런 데서 무엇이 이제 창의력이 생깁니다. 사람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어떻게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을 들 생각을 하는가, 막대기를 들 생각을 하는가. 짐승들은 이제 그럴 수 있는 짐승이 잘 없습니다. 머리 좋은 원숭이 중에서도 머리 좋은 원숭이들이 좀 그렇게 도구를 사용하려고 들고 하는데 내가 당한 문제하고 그런 도구들하고 연관짓는 능력이 다른 동물들이 없는데 인간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발전을 한 것이요. 그렇게 연관짓다 보니까 기발한 생각들이 사람들한테서 나오게 됩니다. 기발한 생각이란 건 전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연관짓는 데서 나오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연관 능력을 기르는 그것이 교육 과정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사물과 사물을 연관짓고 일과 일을 연관짓는 능력, 이것이 이제 미래에 이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사람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것도 그렇지만은 바닷물이 불어났다 줄어들었다 한다, 이것이 저 멀리 있는 달하고 관계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겠냐는 거죠. 탁월한 연관 능력이죠. 그런 걸 이제 영감이라고도 하고, 너무 거리가 멀고
너무 전혀 다른 것을 그 연관짓는 능력, 이런 능력이 사람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까지라도 우리 인생에 끌어들여서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삶의 길을 열어가고 이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걸 이제 뇌과학으로 말하면은 이 뇌의 신경세포, 뉴런의 자유결합이라고 합니다. 뉴런이 서로 기억된 다른 인자들이 서로 이제 뉴런이 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일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머리가 좋다 하는 것을 뭐 두개골 용량이 크다든지 암기를 잘하고 수학 문제를 잘 풀고 이런 게 아니라 뉴런의 자유결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제 그 두뇌를 이제 머리가 우수한 두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고가 경직된다 그러잖아요. 사고가 경직되는 건 왜 그런가? 뉴런이 자유롭게 결합이 안 되기 때문에 경직이 되는 겁니다. 이 일과 저 일이 연관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하든지 그 사방이 다 막혔는데 거기서 하늘을 연 백성이 되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제 이방인들은 율법 없는 백성, 마음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와 벌레의 형상으로 바꾸고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이게 이방인들의 문제라면 로마서 2장에 가서 그럼 유대인 너희는 뭐냐, 남을 판단하는 너는 뭐냐, 율법이 있다 하고 오름이 있다 하는데 남을 판단하고 있지 않냐, 둘 다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없대,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 하나도 없다. 유다인이나 이방이나 그렇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마음이 뭐냐? 그 바울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그려들여서 경험하고 그의 말을 우리 인생의 말로 풀어내고 보존한 백성이다. 뭐 이것만 해도 유대인들은 큰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그 상황에서 하늘이 열리는 꿈을 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오는 꿈을 꿨습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된 것이죠. 거기서 자기 인생에 다른 길이 열리게 됐던 겁니다. 내 집을 지으려고 하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으로 그렇게 붙잡힌 바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어깨 위에 임하더라.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렸다. 침례받고 하늘이 열렸다. 죽음을 선포하고 하늘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땅에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사방이 막힌 자리에서 하늘이 열린 것을 말합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다 그런 얘기들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는 이야기나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다는 이야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6장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야에게 계시가 열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우시아 왕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이제 전성기를 회복한 그런 왕입니다. 영토가 솔로몬 때만큼 확장되었고, 솔로몬 다윗 시대 보면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가고
이 가장 그 가드라는 곳, 골리앗 장군의 그 고향인 그 가드, 그 땅이 우시아 왕 때 이스라엘로 편입돼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나라가 강성했고, 또 암몬 족속에게 조공을 받을 정도로, 이웃 나라에게 조공을 받을 정도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농사에 능해가지고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그 풍년을 구가하던 그런 시대인데, 16살에 즉위해서 52년을 통치했던 왕이니까 이스라엘 전 왕들 가운데서도 아주 기록적인 왕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황금 시대를 재현한 왕이죠. 그런데 말년에 주제는 없는 일을 행하고, 그래서 문둥병이 걸려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 왕이 이제 죽음으로서 이스라엘은 다시 그 위기의 상황으로 이제 빠져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에게 성전의 계시가 보여지게 된 것이요. 그 잘 살던 시대에는, 잘 나가던 시대, 그 아무런 계시가 없었는데,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계시를 거기서 보게 됐던 겁니다. 유명한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말기에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선지자였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이제 이 나라는 망한다는 것을 예언한 왕이죠. 그래서 오히려 애굽의 화친을 청하라고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좋아할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위대들에 가두고 옥에 투옥하고 옥 속에서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랬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랬습니다. 그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신약의 계시가 열리게 됐던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세운다. 내 마음, 내 법을 저들의 마음에 두고 저들의 생각 속에 두어서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날이 오게 하겠다. 이런 새 언약의 약속이 그냥 공부 많이 하고 연구하고 호화론 그 영광의 시대를 구가하는 그런 시대에 나온 예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자리에서 이런 계시가 나오게 됐던 겁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요한이 신약의 마지막 계시를 기록한 요한 계시록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섬에 갇혀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 노선, 하나님을 찾는 노선, 이 노선은 우리가 잘 되고 평안하고 잘 나가고 이럴 때 온 것이 아니니까, 오늘 시편 33편 12절 말씀,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이 백성이 복이 있다 하는 말이 얼마나 역설적인 말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선택과 늘 다릅니다. 만물의 찌꺼기인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또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인, 수요가 가장 적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나님의 선택이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 다윗 왕을 선택하는데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한 말,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는 말을 우리는 목가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아주 낭만적으로 생각하지만은 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도 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던 아들을 하나님이 취하셔서 이스라엘의 목자 왕으로 삼으셔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또 마구간에서 난 예수를 하나님께서 취하셨다는 것, 처녀의 몸을 통해서 마구간에서 난 예수, 이것은 인간의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상황이 이 말 속에 다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구간에서 취하신 예수, 이 예수가 하나님의 선택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눈으로 보고 가는 길과 하나님이 우리를 취하시는 그것이 전혀 다른 데 있다 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에덴의 동쪽에, 에덴의 동쪽에 화염금과 그룹들을, 천사들을 두어서 동산을 지키게 했다 했으니까 사람들이 간 방향이 동쪽 방향인 거죠. 동쪽으로 갔으니까 이제 동쪽 문에다가 화염금을 두셨다는 그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향하는 곳, 그게 이제 동쪽이란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 창세기에 계속 가인도 그 동산에 쫓겨나서 동편으로 에덴의 동쪽 노 땅에 가서 그랬다. 여기도 동쪽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으려던 사람들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홍수 이후 동방으로 이동해서 시날 평지에 이르러서 바벨탑을 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선택의 의지가 있을 때, 네가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해서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소알 땅이 기름지고 물된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이 보였다. 그래서 롯이 동쪽으로 향해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방향의 상징성, 이것은 다 동쪽은 우상을 향해 가는 곳이고 그 탐심을 향해 가는 곳이죠. 우리의 탐심이 있어 가는 곳이란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갈대와 우르에서 이 헤브론 땅, 궁극적인 목적지인 헤브론 땅으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 서쪽으로 부르신 것이죠. 근데 이번 주인가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그 서쪽으로 간다는 것은, 서쪽은 지중해 바다다, 서쪽으로 향하는 것은 결국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되돌려서 우리의 구원이 회복되는 동산으로 돌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의 방향을 되돌린다는 것은 방향성으로 말하자면 서쪽으로 되돌리는 것이고, 의미로 말하자면 바다라는 것, 그 죽음을 향해서 우리를 되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바다, 죽음, 침례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거죠. 내 모든 것을 다 매장하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그 회복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양면성이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게 우리는, 우리 눈이 밝아지면 우리는 탐심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가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음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의 역설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처절하게 정말 망한 자리에서 내가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감정이 나온단 말이죠. 어째서 그런 말씀을, 그런 감정을 하게 되냐 하는 것이요. 다 망한 자리에서 우리에게 다시 보여지는 그 자리, 하나님이 원래 나를 지으신 그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기에는 나만큼 복된 사람이 없구나, 그 자리가 내 인생의 자리로 생각한다면 나만큼 복된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땅의 눈으로 본다면 그건 비참한 상황이고 사방이 막힌 자리지만은, 하늘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붙잡힌 바 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주의 손에 붙잡혔다는 것, 주의 손에 붙잡혔다는 것, 그것은 이젠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것이 성취되고 이것이 전혀 아니란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냐에 따라서 인생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명기 30장에 15절을 보면은, 내 앞에 생명과 죽음, 축복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둔다, 행복과 불행을 내 앞에 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부터 보면은,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고 불거역하면은 이런 저주를 받고, 이렇게 해서 내 앞에 복과 저주를 둔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온 것인데, 표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 사람한테는 A를 주고 저 사람한테는 B를 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늘에서 비가 뭐 악인한테나 선인한테나 똑같이 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같은 것이죠. 문제는 똑같은 것을 두고 어떤 눈으로 보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받는지에 따라서 생명이 되기도 하고 죽음이 되기도 하고 행복이 되기도 하고 불행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필요에 붙잡힌 사람이 되면은 그 내 인생에 일어난 어떠한 일이라도 그것이 생명이 되고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16장 16절 17절 보면은,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구원하는 데는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원하지 못한다. 군만은 요즘 말로 하면 뭐 전투기 정도 되는 거죠. 전투기 몇 대가 있냐, 이걸로 이제 군사력을 가늠하고, 군함이 몇 대가 있냐, 이런 것이 군사력을 가늠하는 척도잖아요. 옛날에는 말이 몇 필 있냐, 군마가 몇 필 있냐, 이게 이제 전투기 군함이 얼마나 있냐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고 힘이 세다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구원하는데 말은 헛되다, 군만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힘을 상징하는 거죠. 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힘이.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힘이 있어야지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립니다. 힘 없는 사람은 그냥 한마디로 루저가 되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뭔가 옆에 있으면 에너지가 느껴지고 다릅니다. 저 같은 사람 옆에 오면은 에너지를 뺏기기 쉽긴데,
어떤 사람 옆에 가면 뭔가 고무가 되고 힘이 나고, 힘이 없으면 세상에서는 통할 자리가 없죠. 근육도 힘이지만은 돈도 힘이고 지식도 힘이고 권력도 힘이고 다 그런 게 힘입니다. 그래서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은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힘이 필요한 것이죠. 이마에 땀이 흘리는 수고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요. 또 그것을 인용해서 그 뒤에 라멕은 나를 해하는 자는 벌이 77배다. 이렇게 이제 보복으로 자기를 방음막을 치는 겁니다. 나를 건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라. 이제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피림이 나와서 네피림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 포악해져야 됐다는 겁니다. 힘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포악한 사람이죠. 우리는 다 그 사람을 소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거인이 되어서 어느 분야에서든지 자이언트가 되어서 고대 용사고 장부고 이게 모든 사람의 소원이 아닙니까? 내 소원은 그것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것이 포악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이름을 빛내고 이제 뭉쳐야 했던 거지. 뭉쳐서 세력을 키워야 뭐 또 높이 오를 것도 있고 그렇게 되던 겁니다. 이 타락의 역사, 창세기 3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 타락의 역사는 전부 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자리, 예수님의 마지막 자리는 그 인간에게 가장 무기력한 자리, 가장 무기력한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섰을 때 아무 동조자도 없고 자기를 지켜준 사람도 아무도 없고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진실을 나타내 보였을 뿐인데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었던 겁니다. 힘을 필요로 하는 세상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동조자가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일에는 다 소용없는 일인 거죠. 세상에는 그것이 꼭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초태생은 모든 것의 첫 것은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로 돌리라. 초태생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것은 힘의 상징이죠. 대표적으로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첫 아들 르우벤은 정욕이 끓어서 넘쳤다. 힘이 끓어서 넘쳤다. 그래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첩과도 상관하는 힘이 너무 넘쳐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 그래서 그 뒤로 레위기의 말씀이 모든 초태생은 여호와께 돌리라. 힘은 다 여호와께로 돌리라는 것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만약에 나중에라도 너희가 이제 왕이 필요로 하거든, 왕을 필요로 하면 왕을 세우지만은 그 왕은 군마를 많이 두지 말며 말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전부 세상의 왕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힘을 길러야 되는 거니까. 말이 많다는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뭐 정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다 세력을 키우는 겁니다.
어떤 나라의 공주를 데리고 와서 그 나라와 힘을 합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유지의 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 유지와 안전장치를 맺고 다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거 많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이게 이스라엘 왕, 하나님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 지켜야 될 법도였던 거지. 이 세상에 이런 법도는 없습니다. 군대를 먼저 키워야지, 부국 강병을 먼저 해야지 나라가 든든하게 서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의 원칙인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혹시 왕이 필요하거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그 힘으로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뒀는데, 이스라엘이 사사기 시대를 거쳐서 왕을 뒀는데, 첫째 왕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힘 있는 자와 용감한 자를 보는 대로 자기 평생에 힘 있는 자와 용감한 자를 사울왕은 불러 모았던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한 실패를 한마디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4장 마지막에 보면은 사울은 그의 일생 힘 있는 자와 용감한 자를 불러 모았다. 이게 사울 왕국을 단면으로 나타내는 그런 말이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왕을 택하지 않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여호와를 자기 집으로 삼고 여호와를 자기 방패로 삼고 피난처로 삼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그림으로, 밑그림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그 뒤에 성전을 재건할 때도 마찬가지로 포로기한 이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할 때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원칙인 겁니다. 왜 힘이 들어가면 안 되는가? 힘이 있으면은 내 욕망으로 기울게 됩니다. 내 주장으로 기울게 되고 내 욕심으로 기울게 되고 이기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그 사람은 힘이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힘이 있으면 지금 뭐에 쓰겠나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내 생각하는 것을 실현하는 데 다 쓸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주 방해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목사님 로마서 8장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영을 따라 행한다는 말 때문에 참 헷갈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육을 따라 행한다는 말이 뭔가, 육신을 조차 행한다, 쉽게 생각하면은 힘이 들어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자기 힘이 있어서 뭘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육신의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육의 동기를 쫓아서 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자기도 힘이 들어가지만 주변 사람도 힘들게 되는 거죠. 힘이 들어간 사람을 대할 때는 주변 사람들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영을 쫓아 행한다 이 말은 아무 힘이 없는데, 아무 힘이 들어가지 않는데 이끌려가는 거지. 아무 형상을 두지 말라, 십계명에 아무 형상을 두지 말라는 것은 왜 아무 형상을 만들면 두지 않아야 되는가? 형상이 없는 분을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형상을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형상이
없는 분을 쫓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을 쫓아 살자면은 육을 쫓아 행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손에 이끌려 간다, 주의 손에 이끌려다, 이 말이 영을 쫓아 산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사실은 주의 손이라고 표현하나 주의 영이라고 표현하나 사실 같은 말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삭과 같이 이삭이 보면 힘이 들어간 일이 거의 일생에 없잖아요. 아버지가 끌고 가서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올라가 있고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겨우 반문 한마디 정도 하죠. 우물을 파놓으면 빼앗아가고 또 다른 데 가서 파면 빼앗아가고 해도 계속 옮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상하게 물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우리 신약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따랐다고 밖에, 주의 영이 그 사람을 따랐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꼭 그렇게 땀이 나지 않는 사람이라야 되는 거죠. 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것은 마옷은 여름에 입는 옷이잖아요. 가장 시원한 옷이고 땀이 나지 않는 옷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는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것은 우리에게 땀이 나지 않아야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희고 깨끗하다는 것, 우리의 정결한 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힘이 더 근원적으로 힘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정결한,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가 정결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나를 도모할 수 없는 사람, 자신을 도모할 수 없어야 우리는 거기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힘이 있는데 쉬기가 힘듭니다. 힘이 넘치는 사람은 방 안에 가만히 있는 일이 참 힘듭니다. 저는 집에 가만히 있어도 별 심심한 줄 모르고 지내는 사람인데 왜 그런가 보니까 막 힘이 넘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떨 때 컨디션이 매우 좋으면은 가만 못 있죠. 뭐라도 뭐 운동이라도 하고 뭐라도 하고 싶은 게 그때서야 이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우리가 정말 내 일을 도모하는 것이 끝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참으로 발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아는 자리, 가장 무기력한 내 인생을 발견하는 그 자리에서 육신을 도모하는 일이 거기서 다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엔 그래서 안식일 법이라는 것이 세상에 잘 없는 법입니다. 뭐 어느 종교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유대 종교의 특이한 법이죠. 안식일을 범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왜 이런 가혹한 법이 생기는가? 우린 안식 안에서 우리가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다 마치셨는데 그럼 우리도 마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일하고 하나님이 쉬실 때 쉬는, 이것이 우리의 안식이니까. 그러자면 우리를 도모하는 것이 없어야 되고 나를 더 이상 도모할 수 없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의 축복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 21절에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주여 우리가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그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뻐야 되죠. 함께한다는 것은 시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이, 그것이 함께하는 것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슬퍼하지 않고, 이것이 이제 분리된 상태를 말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를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가 그 사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의 진면목이 드러난 자리가 십자가에 매달린 자리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린 이 자리,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어리석고 가장 무기력하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서 버리는 그 자리,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했다 했던 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신 분이 되었다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일이 되는 것이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애도는 못할 망정 조롱하고 지나간 사람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돌아다닐 때 알아봤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가장 심한 조롱이잖아요. 조롱. 그 옛날에 목사님 얘기 가운데 결핵에 걸려서 죽을 자리에 있을 때 못된 친구 하나가 와가지고 놀리고 가더래요. 아파서 이제 병원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을 때 친구 하나가 와서 혀를 내밀면서 놀려고 하는데, 목사님 그걸 뭐 지나고 나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 같으면 한 500년은 용서 안 하고 뒤끝 장렬할 것 같은데, 꼭 그것처럼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립니까 하는 이 자리에 있을 때 한 내려와 봐라, 이게 얼마나 조롱이냐 그죠. 근데 그 조롱을 받고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사람,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만족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만족이라면 우리에게는 어떤 힘도 필요하지 않고 무엇을 더해야 할 것도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지으신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람으로 지으신 그 사람을, 그 사람만으로 내가 만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자리, 우리는 이 자리에 올 때 세상이 보지 못하는 세상과 다른 원리를 우리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게서, 그 내려올 수 없는 그분에게서 우린 위대한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운명을 보게 되는 거죠. 나를 대표하고 있구나, 내가 저 자리에 있구나,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우린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예수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거기서 내 인생의 모든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내가 이 모습 이대로 내게 뭘 더하지 않더라도 내게 뭘 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우리도 이 구원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군마가 필요하지 않고 힘으로 자기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것, 내가 나를 변명하고 변호하고 나를 지킬 수 없는 그 인생 그대로를 가지고도 얼마나 하나님의 찬송이 될 수 있는지,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부르게 되고 이 하나님에게 선택됐다는 것을 우리가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모르고 엉뚱한 것을 찾으면서 우리의 결핍을 느끼고 낮은 자존감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우리 인생에 두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만민을 살게 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두셨다는 걸 알게 될 때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그 인생의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것을 우리가 일생 이 세상 앞에 전하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복을 가지고도 궁핍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이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